네, 107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번 주제는 커리예요. 커리. 우리가 먹는 그 커리랑 스펠링은 같습니다만 의미는 좀 달라요. 그럼 펑션에서 커리 펑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리턴해서 A라는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규먼트를 받는 펑션을 리턴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A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B를 아규먼트를 받는 펑션을 리턴을 하고 그죠? 그래서 B를 받게 되면은 A와 B를 아규먼트로 하는 펑션을 리턴하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펑션이 바로 이 펑션입니다.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까요? 보면은 sum 해서 A, B, A plus B죠, 그죠? curly the sum 해서 이 sum을 curly로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curly 여기에 sum이 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그죠? sum A plus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curly the sum 1, 2 하면은 3이 리턴되는 거죠. 볼까요? 정확히 3이 리턴되고 있죠? 좀더 재밌게 볼까요? 그래서 let 이렇게 하지 말고 let create sum 해서 create sum 2 할게요. 2 equal 해서 create sum create sum 자동완성이 왜안 되죠? create CURRIEDSUM 자동 완성이 안 되네요. 신기하네요. Create sum에 3을 넣어주겠습니다. 스펠링이 틀렸나요? 그러네요. Carry the sum이 되어 있네. Carry가 아니라 Carry. 그리고 얘도 Carry. 얘도 Carry.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Carry the sum, Carry the sum. 2에 뭐가 들어있느냐니까 뭔가 펑션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console log을 할 텐데 여기다 carry the sum 2에 아니죠 3가 됐네. 2에 argument 하나만 이렇게 1을 넣어주는 거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 뭐가 넣을까요 이게. 그리고 carry the sum carry the sum에 이번에는 3 2를 넣는 거 하고 얘랑 얘랑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S 하니까 둘다 5, 5가 나왔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가장 기본적인 이제 커리 방식이에요. 두 번째 예제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보죠. 이번에는 커리 더 로그라고 됐어요. 커리 더 로그라는 걸 한번 만들어놨는데 로그라고 하는 펑션을 정의하고 데이트, 임포턴스, 메시지 세 가지를 아규먼트로 받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console log에서 이렇게 쭉 표현하도록 구성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과 동일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console log에서 new, date 이것이 첫 번째 아규먼트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importance에 debug라는 게 들어가고 세 번째는 sum debug가 메시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밑에 있는 걸다 빼고 이걸 빼고 한번 보죠. 이것도 빼고 이 상황에서 여기만 가지고 console log 해볼까요? 그러면은 지우고 save 저장하면 이렇게 예쁘게 땅땅땅 나옵니다. 하나 undefined가 나오는데 이건 일단 무시하십시오. 여기 우리가 보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잘 표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curry.log에서 curry에 log를 넣습니다. curry가 어디 있나요? 우리가 지워버렸죠? 요겁니다. 그죠? 요것을 다시 살려놓겠습니다. 살려놓아서 이번에 curry.log 해서 한번 이 log를 curry.log에 넣어보죠. 그러면은 curry.log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아규먼트를 제대로 요것과 동일하게 표시를 할까요? 어때요, 여러분? 할것 같습니까? 안할것 같습니까? 할것 같아요? 그럴까요? 보겠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 요거는 위에서 넣은 거고 요거는 에러 떴어요. 에러 떴던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왜냐니까 위에 있는 create 펑션은 아규먼트가 A와 B 그죠? 두 개를 받도록 돼 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기멘트가 몇 개가 들어있죠?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고쳐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한 번 더 return function 하고 c를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 return을 위로 올려야겠죠? 올려서 function a, b, c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조금 예쁘게 포맷을 바꿔줄까요?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말이 됩니다. 그죠? 요거는 필요 없겠죠? 자, 요렇게 해줘. 그럼 하나, 둘, 세 개 아규먼트를 받아서 세 개 아규먼트를 갖는 펑션을 리턴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잘 동작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아규먼트가 세 개인 경우는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네 개인 경우는 또 어떻게 되나요? 그럼 네 개인 경우에는 또 이걸 또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펑션을.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합리적으로 좀 일반적인, 그죠? 좀 더 뭔가 프로그래머스럽게 요것을 아규먼트 수가 수에 관계없이 다 커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일반적인 펑션을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요런 식으로 펑션을 정의해 될 겁니다. 펑션 커리 해서 return 펑션, rest operator를 넣어서 그런 다음에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if 문장을 쓰고 then 문장을 쓰고 아규먼트의 길이와 이 펑션의 아규먼트의 길이, 그죠?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뭔가 일반적인 모습, 자 위에서 봤던 이것의 일반적인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야 될 과제입니다. 지금 멈추고 지금 여기서 비디오 영상 강의를 일단 스톱 포즈 버튼 누르고 한번 직접 얘기해. 어떻게 하면은 아규먼트 수에 관계없이 커리가 된 펑션을 리턴할 수 있을지 코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그러면은 밑에 걸 보죠. 밑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커리 펑션 이렇게 정했어요. 위에 뭐 살려있는 거 이건 일단 지우겠습니다. 다 축소 처리하고 위에 있는 이것도 축소를 처리하죠. 그러면은 밑에 이것만 남게 되겠죠. 커리 펑션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리턴에서 rest operator를 썼죠. 아규먼트 똥쫑쫑쫑 거친 다음에 이것의 길이, 이것의 길이가 펑크의 길이, 펑크의 길이는 뭐예요? 펑크 길이가 뭐예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걸 일단은 좀 죽여놓고 여기서 function sum 해서 이걸 간단하게 a b return a plus b 그죠? 그런데 이것을 console log 해보겠습니다. console log sum의 length 그죠? 뭐가 넣을까요? 동작하면 2가 넣어져. 네? 펑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펑션이 갖는 아규먼트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위에 있는 이 코드는 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죠? 돌려서 아규먼트의 길이와 그리고 펑션 요 세 개의 길이를 비교해서 얘가 더 크다, 같거나 크다 라고 한다면 이미 이 펑션이 가져야 될 아규먼트를 처음부터 다 주는 거잖아요. 다 주니까 그냥 펑션 apply this argument 그죠? 그렇지 않고 수가 적다, 적으면 이걸 리턴하라는 거예요. 리턴하는데 어떻게 리턴합니까? 아규먼트의 큰 캣을 쓰고 있죠. 우리 큰 캐시 뭘 하는 건지 어레이 시간에 공부했었죠? 어레이 시간에 초급 3년차 화면에 보이시나요? 큰 캐트 어레이 어레이 메소드 몇 번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어레이 메소드 76번이네. 76번에서 공부했던 76번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바로 그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이용해서 서로 합쳐주는 거죠. 그죠? 그럼 일반적인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규먼트 개수에 상관없이 커리를 이용할 수 있죠. 이번에는 sum abc입니다.
ABC 커리 썸 커리 더 썸 한 다음에 1, 2, 3 이렇게 하는 경우나 1 하고 2, 3 넣거나 1, 2, 3 따로 넣거나 어떤 경우든 결과는 동일하게 6, 6, 6이 나죠. 그죠? 자, 이것이 커리입니다. 그리고 이 커리라고 하는 거는 그 이름 자체가 어디서 왔느냐니까 하스켈 커리라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하스켈 커리가 누구냐 하니까 수학자입니다. 수학자이고 그 사람의 수학적 이론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언어가 하스켈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그죠? 이게 초급 4년차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해피란 하스켈 수업 있죠. 그리고 중등 1년차부터 쭉 이어지는 하스켈. 그 하스켈의 이름이 하스켈이고 성이 커리예요. 그 커리에서 따온 명칭입니다.